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완두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새완두의 생육 단계별 모습입니다. 새완두의 라틴어 학명은 비치아 히루스타입니다. 속명 비치아는 감기다는 의미의 라틴어 빈치레에서 유래했고 종명 히루스타는 거친 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영어명은 헤어리 배추라고 불립니다. 새완두는 2년생 초본으로 덩굴성이며 종자로 번식합니다. 중남부 지방에 분포하며 산 가장자리나 들의 풀밭에서 자랍니다. 초지와 과수원에서는 잡초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양평에 서식하는 낙지다리의 5월 초 모습입니다. 새완두의 원줄기는 밑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길이는 30에서 60cm 정도이며 덩굴이 지기도 합니다. 잎은 어긋나는 우상복엽이고 12에서 16개의 소엽은 길이 10에서 16mm, 너비 2에서 3mm 정도의 피치명입니다. 새완두의 꽃은 5~6월에 흰빛을 띤 자주색으로 피고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꽃대에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3~4개가 달립니다. 새완두의 열매는 협과로서 꼬투리는 길이 8mm, 너비 3mm 정도의 긴 타원형으로 잔털이 있으며 두 개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새완두는 얼치기완두와 달리 한 화서에 3에서 4개의 꽃이 달리고 꼬투리에 털이 있으며 두 개의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새완두의 종자 모습입니다. 종자는 평평한 원형이며 흑색입니다. 새완두는 퇴비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이용하며 밀원용이나 관상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전초는 소소채라 하여 약용하고 달여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새완두의 어린 잎과 줄기를 삶아 나물로 먹습니다. 새순을 데쳐서 무쳐 먹기도 하며 열매는 콩이 여물기 전에 튀김을 하거나 데쳐서 볶아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새완두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